대전환의 시대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지금 대정환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로의 확실한 전환이 우리 눈앞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안 움직이네요. 지금 여기 요 사진 보면은요, 이게 이 빨간 레이저가 나가려면 뭘 눌러야 돼요? 가운데 요거요? 네네. 아, 예. 여기 보면 이게 1900년도죠. 1900년도에 뉴욕 맨하탄의 핍스 애비뉴 5번가의 모습입니다. 여기 요 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앞에 사진은 여기 전부 마차입니다. 마차고요. 요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13년 후에 1913년에 5번가 똑같은 곳에서 찍은 건데요. 마차는 여기 하나 있고 전부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상이 바뀌는 모습이 13년 만에 저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2022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됐죠? 15년 만에 과거의 마차에서 자동차의 시대로 바뀌던 이 속도보다도 더 확실하게 지금 우리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마치 나의 그 비서처럼 들고 다니고요.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만 들여다 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제도 스마트폰으로, 전화도 스마트폰으로, 기사 검색, 뭐 각종 정보, 모든 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하나의 신호가 100년 전에 온 거고요. 100년 후에 지금 우리는 바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 이것은 이미 100년 전에 예고돼 있었고 제가 1999년 12월 31일 날 자정에 나가는 세계 100년, 미래 100년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제작한 적이 있는데 이여령 선생님하고 같이 그때 제가 이렇게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미 1900년대 초에 디지털 시대는 예고돼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1960년대에 미국의 IBM에서 이때 처음으로 출시가 됐고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이 1980년도인데 이러한 컴퓨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고한 것이 이미 190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우주시대가 올 것이다, 외계인이 올 것이다, 저는 이것이 100년 후에는 또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접어들면서 제가 이 당시에는 MBC에 있었는데요. 1인 미디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고가 됐었습니다. 지금 불과 2022년 20년 만에 2000년대만 해도요.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거의 30%에 육박했죠. 그런데 지금 3%입니다. 그러니까 공중파 시대가 가고 이제 1인 미디어 시대, 유튜브 시대 나가 온 거죠. 그러니까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양화되고 그리고 개개인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과거에는 집단, 공동체가 더 중요했다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나의 개성, 나의 어떤 그런 어떤 개인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MZ 세대로 대표되는 그런 시대인데요. MZ 세대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뭐 아들, 딸들 뭐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세계 인구를 볼 때 MZ 세대는 전체 세계 인구의 35%를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팔려고 해도
MZ세대의 특성을 모르면 물건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이미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이제 디지털 시대가 우리한테 와 있음을 실감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는 앞으로의 미래 100년을 우리한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다라고도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의 팬데믹은 이번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세에는 흑사병이 돌았고요.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회체제가 바뀌었습니다. 봉건주의가 몰락하기 시작했죠. 또 그 이후에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해서 우리의 생활 패턴 자체를 바꿨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오늘 여기 보니까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아파트 지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스페인 독감 이후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생겼다는 겁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래서 과거에는 도시가 도시 중심부는 상업지역이었고 변두리로 나갈수록 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조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맨하탄에. 그런데 이 조닝이 이제 다시 100년 후에 상업지역에도 주거 기능이 들어가는 직주일체 혹은 직주근접시대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전 세계를 강타하는 이런 어떤 팬데믹은 그냥 병이 병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활의 패턴을 바꿉니다. 이 패턴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느냐를 예측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새로운 마케팅이 돼야 되고 또 새로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으로서의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지금 많은 불확실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이 세상을 우리가 좀 예견해 보기 위해서는 지난 100년 동안의 패턴이 어땠느냐? 이 지난 100년의 어떤 그 역사와 패턴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점쳐질 수 있습니다. 자, 지난 100년을 보면은요, 1900년대 초에 스페인 독감이 왔어요. 스페인 독감이 온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온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미 3차 세계대전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적이었던 그 같은 그 어떤 그 하나의 그 진영을 형성해 나가는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중국, 인도가 같은 라인에 지금 쓰게 됐고요. 서방 세계가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 단기전이 될 것이냐. 단기전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장기화돼 가고 있고요. 러시아는 그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겨울을 기다리고 있다. 천연가스로 인해서 서방 세계와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가 지금 같은 선상에서 같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러시아의 경제입니다. 러시아 경제가 지금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입이 줄고 러시아의 천연가스나 이런 어떤 원자재들이 중국과 인도에서 이걸 다 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각도로 봤을 때 이 푸틴의 전략이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서방 세계의 전선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더 지속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인데 우리 김연철 장관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다음에 김연철 장관님 모시고 여기에 관한 이야기를 더 들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100년 전에 경제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1, 2차 세계대전처럼 전면적으로 치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경제대공황과 유사한 현상들이 각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 부채가 약 124%였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 부채가 127%입니다. GDP 대비. 그러면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경제 대공황이 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다시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 물가가 오르는 문제 때문에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금리를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선진국들이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저금리는 곧 저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것이냐? 미국에서는 이 금리의 한계선을, 그러니까 물가의 한계선을 8%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미 8%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8% 물가가 오르는 것을 한계로 보고 있으면 이것은 빅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0.75%, 그러니까 스몰 스텝, 그 다음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있으면 0.25, 0.5, 0.75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미국에서 미 연준이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이언트 스텝 0.75를 올렸죠. 그러면 이것이 계속될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것들을 여기 다 대부분 기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공교롭게도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있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마도 올 상반기가 정점을 찍고, 그러니까 지금이 6월 달이니까요. 정점을 찍고 7, 8, 9, 10은 조금 연착륙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을 다 종합하더라도 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고요. 중금리 시대가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1943년도인가요? 브렌트 우드 협정입니다. 이 브렌트 우드 협정은 미국에서 열렸죠. 그 당시에 세계의 44개국인가 하는 나라의 재무장관들을 중심으로 한 회의가 열렸었는데 여기에서 영국의 케인즈와 미국의 화이트 재무부 차관보가 힘겨루기를 해서 결국은 재무부 차관보가 이깁니다. 화이트 차관보가 이기는데 여기서 많은 중요한 결정들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본이제를 채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근본이제를 1온수당 35달러의 고정으로 고정환율로 이것을 채택하는 것인데 이때 영국은 근본이제 채택에 있어서 고정환율로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변동환율로 하자. 그런데 미국이 이 당시에 이제 영국의 어떤 그런 주장을 꺾고 여기서 이제 승기를 잡는데요. 결국은 이 브렌트우드 협정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동안 런던이 세계의 금융 중심지였다면 이 세계의 금융 중심지가 뉴욕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것을 브렌트우드 협정을 언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1온수당 35달러의 근본이제를 채택한 것과 최근에 등장한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가 곧 디지털 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디지털 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해답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시간이 있으시면 이 브렌트 우드 협정과 관련된 그 역사적인 어떤 그 금융에서의 결정적인 어떤 그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이 암호화폐의 앞으로의 길이, 여기 이거를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그냥 준비만 하고 있고 눈치를 서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기축통화의 달러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에 지금 엄청난 그 신경전과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기저에는 바로 이 기축통화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아주 세게 붙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 디지털 화폐 분야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시스템적으로 앞서가 있고요. 미국은 자칫 잘못 건드리면 기축통화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폐쇄적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좀더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 좀더더 확실하게 이런 블록체인, 디지털 화폐 이 부분을 좀더더 접근을 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좀더 뭔가 그 패권을 쥘수 있는 기회 이런 걸좀더더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데 밝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걸 계속 막아버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싱가포르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기득권을 놓쳐서도 안 되고요. 또 놓치기도 싫고, 그리고 은행이라는 기득권이 이런 디지털 화폐의 유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물론 저는 중앙은행과 이 은행의 기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이런 어떤 그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막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1940년대에 브렌트우드 협정 당시에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1970년대에 미국이 월남전에서 돈을 너무 많이 쓰면서 금본위제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의 어떤 그 역사적 배경과 이것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런 어떤 그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또 브렌트우드 협정을 거치면서 많은 중심 그 세력들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금융의 중심 런던이 금융의 중심 뉴욕으로 바뀐 것은 결정적인 역할을 브렌트우드 협정이 했다면 자동차라는 것을 처음에 만들고 시작한 것은 산업적으로 시작한 것은 영국이었는데 이것이 자동차 산업이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영국에서 만들었던 붉은 깃발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대표적인 것 하면 보통 붉은 깃발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붉은 깃발법은 잘 아시겠지만 마차가 자동차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영국에서 당시에 왜 만들어졌느냐? 많은 마차를 모는 마차 기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타다. 미국에서는 우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어떤 기술의 발달이나 기술의 혁명 이런 것들이 사회에 많은 낙오자들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 낙오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안전장치 사회적 보장제도를 만들어서 함께 안고 가느냐 하는 그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사회적 약자한테 쉘터를 제공할 거냐 안할 거냐. 제공 그동안은 많이 해왔고 많이 해오지 않고 이것이 이제 큰 민주당과 보수 정권의 큰 차이였었죠. 사회적 약자를 함께 보듬고 같이 가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효율과 경쟁 위주로 가야 된다. 이건 이제 보수 정권이 그동안에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차이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적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 그 양극화로 인해서 부자들도 결국은 나중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체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파괴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진보 정권의 어떤 정책이었는데요. 지금은 양쪽 진영이 그 차이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얼마만큼 균형감각을 갖고 균형 있게 이 정책을 가져가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중도 세력을 얼마만큼 흡수하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그런 것처럼 과거 100년 전에도 영국에서 마차를 끌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붉은 깃발법을 만들었다가 결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결국 그 세계의 팬 아메리카 시대, 그러니까 패권을 미국이 쥐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을 보면은요, 오일 이코노미라는 말이 있을 만큼 기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결국 기름이 미국의 제일 중요한 전략적 안보적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 후인 지금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반도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반도체를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일 이코노미에서 이제 탈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이코노미에서 탈피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한 10년 전부터 예고가 됐었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이 재생에너지 없이는 지구가 멸망한다. 그래서 원자력도 안 된다 했던 것이 2015년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던 2017년 그때에는 독일 중심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의 조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죠. 과거에는 5년 정도는 그 어떤 하나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갔는데요. 지금은 이게 뭐 1년마다 거의 한 번씩 변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는 중간에 중간 점검을 한번 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에너지 문제가 기름에서 그러니까 그 석화원료에서 이제 그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탈원전 정책에서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탄소 중립 문제를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전이라는 것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원전이라는 것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과거에 그러면 과거 방식의 원전이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원전은 SMR 많이 들어보셨죠? 소형 원자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형 원자로에도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미국의 CSIS 수석 고문으로 이제 3개월 정도 미국에 가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관련 담당자들이 저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SMR을 한국하고 같이 하고 싶다는 강한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한 의사표시의 뒷배경에는 이 SMR 소형 원자로를 이제 뜨겁게 달궈진 원자로를 지금은 물로 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물로 식히는 건 이제 이거 안 된다 그죠? 해양 오염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식히는 것, 소금으로도 식히고 헬륨 가스로도 식히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식히는 SMR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 특히 이제 빌 게이츠가 하겠다는 그 SMR이 이제 헬륨 가스를 가지고 이제 원자로를 식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제가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 기술이 러시아가 훨씬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앗뜨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원자로는 이미 미국은 실패했습니다. 그 단가가 안 맞아서. 근데 이 미국이 이렇게 중국이나 러시아를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이걸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나라를 물색하고 있는 거죠. 일본, 호주, 한국, 대만,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물색할 수 있는 나라인데 대만은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요. 일본은 같이 하려고 그랬더니 IT 기술이 너무 뒤처져가지고 답답해서 안 되고 호주 아니면 이게 한국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논의들이 계속 진전되면서 문재인 정부 거의 끝날 무렵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에서 이제 소형원자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원전 정책의 변화를 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고 원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 원전은 이게 소형 원자로로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과거 전통적인 그 원자로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 방식은 이거는 다시는 돌아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전체 세계적인 그 조류를 보면. 그래서 이 SMR 소형 원자로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더 일찍 턴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페북에도 쓰고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 이코노미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조금 딴 데로 빠졌는데요. 이 오일 이코노미에서 이제는 미국도 이 오일 이코노미를 그동안에 거의 이제 중동 국가를 주무르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지금 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일 이코노미에서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상황으로 지금 대전환의 시기에 미국도 지금 상당히 많은 변화와 또 혼돈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이 두 번째 전략 자산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빅3라고 해가지고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이 세 가지를 정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었죠. 그 맥락에서 지금 이것이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뭐 잘 아실 텐데 메모리 쪽은 뭐 우리가 석권을 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쪽, 설계 쪽 이런 쪽은 굉장히 아직까지 점유율이 뭐 굉장히 미미합니다. TSMC나 대만의 TSMC나 뭐 미국의 인텔 이 회사들하고의 경쟁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못 쫓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대기업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부 장관 하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워낙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 부분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그동안에 쭉 펴다 보니까 이거에 전환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영국의 암이라는 암이라는 그 회사 감사합니다. 암이라는 회사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을 중기부에서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이제 지원을 해서 그 당시에 지원한 그 정책이 지금 꽃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티크 업체들한테 저희가 그 설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암의 그 어떤 그 갖고 있는 그 기술을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이걸 같이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막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임 중기부 장관이 제가 그 당시에 그 했던 씨를 뿌려놨던 그런 회사들을 방문하고 있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을 이제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 미래 100년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지난 100년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다 보면 이 미래 100년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 경제 위기의 핵심은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이제 정책을 어떤 나라가 정말로 지혜롭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연착륙시키려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지금 시중에 풀려있는 저 돈을 그냥 놔두면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고요. 지금 한국이 물가가 6%? 그 정도 됐죠. 5. 몇 퍼센트 찍었죠.
그리고 주가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빠졌을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그 사실은 이제 올 한 해의 경제 운영 정책의 방향은 바로 이 두 가지 싸움이죠.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이자를 올려서 걷어들이긴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자를 올리기 시작하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또 일반 가계 대출 많이 한 가계가 힘들어지고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일자리와 물가의 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그 연동시켜 가지고 아주 정말 연착륙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미국의 미 연준은 이미 연착륙은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물가 사정이 지금 심각한 거죠. 8%를 찍었으니까요. 근데 미국이 8% 넘어가면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의 경제에서 가장 포커스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한 거는 이 물가 문제를 너무 뒤늦게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자마자 아니면 인수위 시절부터 사실은 이 문제에 집중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게 대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물가가 좀 더 많이 그렇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저금리 시대는 이제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미국과 중국의 G2, 이 두 국가의 대결 양상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G7 회의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나토 회의가 이제 곧 열리는데 나토 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의 논쟁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엎어지는 게 맞냐 아니면 이렇게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되느냐 정답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가 해야 되는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기술이 요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미국과 중국의 이런 어떤 갈등은요 지금 보면은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유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결국 중국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면 물가는 잡힙니다. 근데 중국 위안화가 지금 강세이긴 합니다. 강세이긴 한데 그럼 중국이 자기네의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싶어서 그동안에 시진핑이 1대1로 정책을 쭉 펼쳐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돈 꿔주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는 이미 망했죠. 중국 돈 받다가 근데 이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꿔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결제하는데 우리는 루블화로 결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결국은 이걸 달러화 그러니까 서방 세계들은 다 달러를 갖고 있는데 아니면 유로화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그 루블화로 결제하라니 이건 뭐냐? 이 결국은 기축통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이 순수하게 달러를 계속 너희가 그렇게 패권 국가로 인정할 수 없어. 이제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기축통화면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이게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계속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중남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꿔준 돈들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거냐.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스템을 갖춘 이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 이거를 어떻게 그 가져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화의 위상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그래서 이 어떤 지금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이 달러 강세와 위안화의 어떤 위치 이제 이것도 반드시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되는 일이고요.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일본 엔화가 엔저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엔전은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전문가들은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일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탄소 중립 환경 문제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새로운 코로나 이후의 미래의 디지털 대전환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이 AI와 블록체인입니다. 그런데 광주가 AI 도시입니다. 아시죠? 이거 엄청나게 잘한 거거든요. 제가 중기부 장관할 때 광주가 3,200억 국비 가져갔습니다. AI 한다고.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광주의 GIST하고 그 광주시하고 광주의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서 이거 잘 끌고 가면은요. 이 AI 도시 광주 잘 끌고 가면 광주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광주가 예를 들면 민주화의 성지였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든 곳이잖아요. 그리고 민주화의 성지였고 그것을 넘어서는 앞으로 광주의 미래 비전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그 어느 도시도 AI 도시 광주처럼 그런 쪽으로 국비를 신청한 도시가 없었습니다. 다 뭐 도로 깔고 또 뭐 무슨 다리 놓고 뭐 이런 쪽으로 돈 달라 그랬지 광주처럼 이런 거 하겠다고 돈 달라 그랬던 도시는 광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기부 장관 할 때 광주를 엄청나게 왔었어요. 이거 같이 지원해 드리려고. 왜냐면 광주가 한 선택이고 굉장히 잘된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미래의 100년의 먹거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 기술은요. 블록체인이 이 가상화폐 때문에 사람들한테 약간 이미지가 이렇게 약간 좀 디스돼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민주화만큼 중요한 사회를 투명화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저는 세상을 크게 바꾸게 할 것이다. 그래서 AI와 블록체인에 집중해야 하고 그 다음에 경영을 할 때도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고 회사 시스템을 이걸로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또 하고요. 그러면 지금 한국과 일본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언제 이렇게 큰 소리 쳐본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은 도쿄에서 내가 만약에 나고야로 이사를 간다. 주민등록을 나고야로 옮기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전화로 뭐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서로 호환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중기부 장관할 때 화이자 말고 백신 맞습니다. 모더나. 그 모더나 협상할 때 제가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그 모더나가 한국에 공장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한국에 공장을 짓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신 개발하는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저울질했었는데 일본은 가서 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는 IT가 발달되지 않아서 답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좀 심각해요. 심각한데 그러면 일본이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 1980년, 85년도인가요? 프라자 협정 아시죠?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 뉴욕 맨하탄의 프라자 호텔에서 있었던 프라자 협정. 그 당시에 일본이 아주 잘 나갔죠. 그리고 미국을 다 사들일 것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미국이 요것들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규제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수출에 규제를 가해요. 그리고 저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3D
직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뭐 불화수소 써가지고 그 다 깎아내야죠. 그러면 거기서 환경 문제 발생하고 24시간 그 근로자들이 가서 일해야 되고 이게 반도체의 그 생산 생태계니까요. 근데 일본이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에 1985년도에 프라자 협정을 하면서 반도체 수출에 규제를 가하니까 일본이 그때부터 반도체 공장을 손을 놔버렸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이제 그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오늘날 대한민국 반도체 대한민국이 됐는데요. 일본은 물론 그런 어떤 일본이 미국한테 늘 굽신굽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 기침 한번 하면 감기 걸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IT 기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니 워크맨 저 중학교 때 정말 그거 너무 갖고 싶었죠. 아마 같은 경험 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팩스 너무 거기에 취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신 우일신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죠. 매일매일 혁신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거기에 취해 있다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1985년도, 95년도 미국에서 특파원 할 때 일본 자동차 도요타 캠리 와 타면은 그냥 뭐 마치 그냥 얼음 위를 미끄러져 내려가는 차같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캠리의 그 명성은 다 없어지고 그 자리를 현대자동차가 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혁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는 분명 IT와 관련해서는 일본에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본이 그럼 계속 잠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난해 미국을 가서 보니까 예를 들면요. 핸드폰을 봤을 때 원지 시대와 2G 시대는요. 미국과 일본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끌고 갔었습니다. 3G 시대, 4G 시대는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이 끌고 갔고요. 5G 시대의 넘버원은 어딥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G가 미국의 전체의 그 커다란 나라의 57개 도시밖에 5G가 지금 통용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작지만 87개 도시에서 5G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이런 어떤 반도체 통신 이 부분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대신 미국하고 일본이 뭐 가만히 잠자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6G를 고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 6G 시대가 되면 이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그 통신 그거 받아갖고는 할 수가 없고 이제 위성을 쏴야 되는데요. 위성에서 쫙 쏴주는 이제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통신 장비 쪽하고 그다음에 이 6G가 되면 반도체 갖고는 이제 이것이 속도가 안 맞아 갖고 도체로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그 재료를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또 혁신하지 않으면 5년 후에 뒤집힐 수도 있죠. 그래서 매일매일 혁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혁신은 산업과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 GIST와 광주의 그 무슨 산업단지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거기를 어떻게 잘 연결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주시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도 결정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2의 인터넷 블록체인. 저는 이거는 반드시 이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경영에 도입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카카오가 저렇게 큰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유료로 전화하는 거를 무료로 다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여기서 미국의
뭐 예를 들면 돈을 송금한다 그랬을 때 수수료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게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니까요. 그런 거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실생활을 파고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그 많은 그 인터넷 회사들이 이제 메타버스 안경 쓰고 보는 새로운 가상현실의 세계를 자꾸 요새 등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가상현실도 과거에는 정말 말 그대로 가상현실이었는데 가상자 빼고 현실을 그런 어떤 그 메타버스 형식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종류의 메타버스가 지금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뭐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그 메타버스 속에서 나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그런 기술도 지금 현재 발달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을 어떤 그 DeFi, 그러니까 중앙에서 분리되는 그런 어떤 디센트럴라이즈로 대표되는 DeFi가 어떤 블록체인의 키워드였다면, 작년 2021년은 NFT가 키워드였고요. 올해 2022년을 달구고 있는 것이 바로 DAO입니다. 이 DAO는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디지털 협동조합, 뭐 아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이거의 약자입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제가 중기부 장관 하면서 프로토콜 경제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하나의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옐로스턴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어느 도시의 슬로건이 뭐냐면 시장이 없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다오라는 것을 결성을 해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다 결정을 하는 거죠. 정책, 뭐 버스 요금 뭐 이런 것들 다 결정하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 디지털 협동조합 DAO는 미국에서 일부 주에서 이미 채택이 돼서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AO라는 조직도 곧 우리나라에도 저는 상륙해서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런 그 부의 집중화, 또 지식의 집중화, 기술의 집중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굉장히 좋은 하나의 오르가니제이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을 쭉 봤을 때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양극화 문제는 점점 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양극화라는 게 부의 양극화도 있을 수 있고 지식의 양극화도 있을 수 있고 기술의 양극화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 회사의 사장이 되든 아니면 나라의 지도자가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차이도 바로 이 양극화의 해결 문제에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사회복지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 양극화를 해결하려고 했고요. 보수 정권은 낙수 이론을 가지고 뭐 잘된 사람 몇 사람한테서 떨어지는 그 낙수 이론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두 가지 두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양극화 해법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회가 혁명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그 혁명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만큼의 그 인간의 행복을 주느냐, 이거는 아마 뭐 경험적으로 다 잘 아실 테기 때문에 이 양극화 문제 해결이 어떤 그 지도자의 머릿속에 가치관 정립이 반드시 돼야 되고,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나로호를 쏴서 세계 10대의 우주시대를 끌어가는
10위권의 대한민국이 됐는데요. 결국은 이 우주시대라는 이 컨셉 하나만 갖고 보더라도 미국의 국민들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아직도 그렇게 부르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케네디 대통령이 1960년대에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우주시대라는 것을 심어줬습니다. 결국 우리가 60년 뒤져서 60년 뒤진 거예요. 60년 뒤져서 우리가 위성을 이제 쌓고 아직까지도 달나라는 정복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나라의 지도자, 회사의 대표, 또 어떤 공동체의 대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 그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제시한 속에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지금 8시 5분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8시 반에 나가면 된다고 했어요. 네. 역시 장관님은 60대 초반이신데 목소리는 50대 초반이에요. 역시 30대 아니고요. 역시 아나운서 출신이라 대단하십니다. 제가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핵은 대부분인데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로 중간 외교를 지금 했다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만큼 미국 위주의 외교가 아니라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현재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과연 외교를 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기회보다는 전문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죠. 너무 한쪽, 그러니까 미국 친미주의자들로 라인업이 돼 있죠. 현재 안보실장도 그렇고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뭐 그쪽 라인이 쫙 저렇게 돼 있는데 저것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달콤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저것이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역 규모만 보더라도 우리가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 사드로 인해서 이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시 우리한테 되풀이 되게끔 정책을 펴놓은 것은 저는 굉장히 좀 그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대전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리면 중기부 장관 하셨으니까요. 그 아시겠지만 이제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EO라고 Entrepreneur Orientation이라고요. 창업 지향 어떤 마인드셋이거든요. 근데 광주 전남이 그게 되게 낮습니다. 지수가. 그 낮은 것은 이제 경제적인 거하고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옛날에 영국의 장준하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국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이 고3인데 아버지가 사업을 해도 망하잖아요. 망해도 아들의 어떤 앞길에 영향을 안 받는답니다. 그래서 왜 안 받느냐? 결국은 피해자 부활이라든가 사회보장이 있기 때문에 안 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창업에 대한 도전정신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중기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한국은 사실 새로운 것을 이제는 우리가 어떤 걸 모방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걸 도전을 해야 된다. 장관 오셨을 때 한국은 무엇을 변화시켜요? 돌아오는 우리
네, 추격국가의 선도국가가 돼야 됩니다. 첫째는요, 추격국가에서는 지금과 같은 기획재정부 중심의 탑다운 방식의 세제개편, 예산 편성으로 뭐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선도국가가 되려면 지금과 같이 기재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걸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불행하게도 윤석열 정부에 관해서 저한테 이제 공무원들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첫째 검찰공화국이 됐고 기재부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저는 안 좋은 방향이다. 왜냐면 그래서 이 행정부가 굉장히 경직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공무원들이 뭐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구간이 명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던데, 이게 행정부가 경직돼 가는 거는 첫째 안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패자부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패자부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중기부의 그 R&D 예산을 보면은요, 꼭 성공해야만 하지 않고 실패하는 회사한테도 R&D 예산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패자부활전이 용이하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려면 그 행정부 쪽, 공무원 쪽에 계신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감사원에서 감사받는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는 쪽만 찾아다닙니다. 이게 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처럼, 미국은 R&D 자금을, 우리하고 좀 시스템이 조금 다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R&D 자금을 준다. 그러면 정부가 양자 컴퓨터 하는 사람 다 모여. 그래갖고 양자 컴퓨터를 하는 모든 사람한테 10억씩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그 나눠준 회사 중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탁 던져갖고 그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완성도가 있는 회사를 한 절반으로 추려요. 그리고 또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3차 이거는 한 10개 이렇게 고릅니다. 이때는 정부 지원금이 세게 들어가더라고요. 막 100억씩 줘요. 그러니까 이 100억씩 받은 회사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만 하는 거예요, 연구만. 근데 그것이 꼭 성공해야 된다? 아무 조건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저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